이파라파 냐무냐무. 이름부터가 너무 귀엽고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네. 네. 지금 저 검은 형체라고 해야 될까요?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괴물이요. 네. 괴물이 뭔가를 먹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달려있는 것들이 마시멜로예요. 얘들 지금. 네. 여기 귀요미들. 네. 귀요미들. 아, 이 노란색 떠있어 막 여기. 근데 다행히 마시멜로는 아니라는 거 떠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트 있으면서 주제를 확실히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전도 있죠. 맞아요. 네. 와우. 그래서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마시멜로 마을이에요. 아, 이 면지네요? 네. 네. 마시멜로 마을에 이제 마시멜로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말이죠. 둥지를 들고 이제 마시멜로의 집에서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아, 그림 자체가 일단 너무 귀여워서. 아, 그렇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거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슈퍼마리오에서 보면 군바 아시죠? 네. 네, 군바를 이렇게 타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진짜 배부르게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고 잘 사는데. 와, 무릉도원인가요, 여기는? 네. 네. 갑자기 끝이 네요. 끝이 났어. 갑자기. 네, 아니, 갑자기. 이게 표제 나왔던 그 사실 주인공이 둘이잖아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는 이 친구들하고 여기 까만 괴물 친구인데. 네. 미리 보기엔 괴물 친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미리 갑자기 보는데? 평화롭게 살던. 네. 아, 여기까지는 마을에? 이거는 보여줬으면 했는데. 네, 여기 맨 앞에 단번이거든요. 얘가 이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네. 이파라파 냐무냐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여주고 끝났군요. 갑자기 아. 마시멜로 마을에 난리가 납니다. 네. 어떤 시커먼 괴물이 이파라파 냐무냐무를 외치면서 다가옵니다. 엄청 큰 애가 진짜 다가오니까 재앙이죠, 뭐 재앙. 맞아요. 거의. 그러면서 집에도 숨고 얘를 무찌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막 공격도 해보고. 네. 뭐 잡아먹힐 것이다라는. 네. 그런 공포 속에서. 네. 네. 얘는 뭐 때문에 왔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얘네들은 마시멜로는 그냥 제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쟤를 무찔러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갖고서 네,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얘기를 할까요? 반전 얘기를? 아니요, 뭐. 네. 그치. 이건 뭐. 책을 보셔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코믹하면서도 재미있는데 주제를 확실하게 담고 있어서 동양에서 좋은 맞아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의미까지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오해, 소문, 전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담고 있어서 맞아요. 되게 네.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책을 보시면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여기 미리 보기에는 면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시멜로 마을이라고. 그런데 끝에 면제는 다르게 써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말 그대로 예, 그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귀여움 속에서 주제의식이 명확하다라는 그렇죠.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시작으로 이지은 작가님을 알게 돼서 쭉 몇 권을 시리즈로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귀여우면서 정확하게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책으로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가는 선으로 그림인데도 네. 막 지저분하거나 네. 막 그런 느낌 없고 그림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은데 굉장히 섬세하고요. 네, 단순하지도 않으면서 섬세하면서도 복잡하지 않고 네. 표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제목을 보고 답을 유추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 저는 우리는 실패했지만 저도 실패했지만 근데 이게 제목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넘어가면서 바로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저는 그래도 중간에 도대체 이 말이 뭐 무슨 말이야? 아, 라는 진짜요? 궁금증은 가지고 넘기지 않나요? 그쵸? 저는 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얘가 딱 그 반전을 드러냈을 때 알았어요. 아, 저도 궁금하긴 했지만 멈춰서서 그렇게 막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책 자체가 재밌으니까 네, 쭉쭉 읽으면서 이거 뭐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보긴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책을 샀을 때 되게 와 이거는 갓띵작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네,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이 캐릭터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만 봐도 그 이진 작가님의 그 센스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준 표지에 보면 이렇게 뭔가 바코드조차도 네, 네.
이런 게 저는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좀 센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고서 그냥 애들이랑 재미난 활동으로는 이 마시멜로의 모양을 애들이랑 같이 다양한 캐릭터를 그리기로 했었어요. 아, 네. 이 친구들요? 뭐 통통한 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막 눈 표정이 다르고 물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야옹이 우정상상 야옹이하고서도 그렇게 캐릭터 그렸을 때 재밌어했거든요. 네. 근데 얘는 훨씬 더 재밌어하더라고요. 간단해서. 아, 그렇죠. 예, 그림 그리는 게 이제 몇 개만 있어도 네. 금방 따라 그릴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표지 그리기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으로. 그러고 있네요. 그래도 있네요. 겉표지 말고 그 겉표지를 딱 들쳐내면 네. 네. 안에 표지 하얀 안에 표지에 여러 가지 표정이 마시 멜롱이라고 안에 써 있던데요. 마시 멜롱들의 모습. 맞아요. 얘 이름이 정확하게는 아 마시 멜로가 아니라 마시 멜롱이에요. 아 그러네요. 마시 멜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여기 마시 멜롱. 네. 아 네. 정말 귀여운 책입니다. 이건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강력 추천합니다. 교실뿐 아니라 가정에도 한 권 정도는 네.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몇 번을 읽더라고요. 몇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정도는 거의 필독서 아닌가 싶을 그쵸. 정도로.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네요. 아, 네. 이거 외전이 두 권이나 있는 거 아세요? 외전이 있어요? 네. 어디에요? 이파라판 야무냐무 외전이 두 권이나 나왔어요. 아, 진짜요? 는 사서 보십시오. 자, 안녕. 네. 안녕. 제가...